잘 계셨죠? 오늘은 아홉 번째 법학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학인의 제3품, 비유품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비유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이제 화택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장자의 집인데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났는데 장자의 아들이 여기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놉니다. 그래서 애기에 그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수가 끄는 수레를 준다 해서 장난감을 준다 해서 애들이 나오게 만드는 내용. 이것이 이 비유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번에 강의를 한번 했었죠. 먼저 묘법윤화경, 법화경은 원 이름이 묘법윤화경인데, 이 묘법연화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묘법연화경의 구성입니다. 묘법연화경의 구성은 크게 정문과 본문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문은 석가모니 부처, 적불 석가모니 부처의 설법이 정문이고, 여기에 본문은 법신불, 비루잖아 부처가 설법하는 게 본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강의한 내용은 정문 중에서 정문은 서분과 정정분, 유통분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거든요. 그 중에 서론, 서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서품은 세존 설법 직전의 모습, 법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세존이 출연해서 광명을 번쩍번쩍하게 비추는 모습. 여기 뭐였는가 하면요, 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품 다음에 나오는 게 방편품이었는데요. 이 방편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물론 이제 본론 부분이죠. 본론 부분은 법설주, 비설주, 연설주인데, 이게 상근기, 법설주가 상근기고 비설주가 중근기고 연설주가 하근기입니다. 이 근기란 게 뭔가 하면, 원래는 아니지만은, 이제 머리 좋은 걸로 얘기합시다.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상근기, 머리 중간이 중근기, 머리 제일 나쁜 게 하근기예요. 그래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한테는 어렵게 설명해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한테 설법하는 게 정설이거든요. 여기에 상근기, 법설주의 정설인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방편품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방편품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차례 걸쳐서 들었죠.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왜요? 가장 어려운 내용이요. 그 어려운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 방편품의 중요한 내용은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번 그만두라 그만두라 하고 난 뒤에 설법을 했는데 왜 그만두라 그만두라 했는가 하면은 이 내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잘난 체한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면서 자꾸 시비 걸까봐 다 쫓아보내고 난 뒤에 설법을 해삼기일 설법을 했었거든요. 이 해삼기일 설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해삼기일 설법 이게 뭔가 하면 제법실상 이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은 제법실상으로 되는데 이 제법실상은 전부 다 부처의 세계다 그랬어요. 이걸 십요시로 설명을 했었지, 그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선생님이 가정방문 가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부처와 똑같은 거죠. 근데 가정방문 가기 전에 이제 그 관에 욕심이 있으면은 아주 나쁜 짓만 하는 골라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정방문은 그런 집에 가정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방문 해보니까 뭐라 이제 그집 상태가 뭐였는가 하면은 부모가 안 계시고 할머니가 가난한 할머니가 종이 주워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애를 키우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준비물 하나도 못 해오죠. 하나도 못 해오니까 할 일이 없지. 할 일이 없으니까 애를 두들겨 편다 이거요. 그래서 그게 선생님 보기에는 저는 완전 사탄이고 악동이죠. 근데 실제 가보니 아니었죠.
가보니 그런 형편이 됐기 때문에 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 압니다. 실제는요, 뭐요? 실제는 부처. 부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정 방문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의 사정을 구구하게 다 알면은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부처와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이거요. 석가모니 부처는 그 모든 상황, 이 뭔가 하면 제법 실상이요. 제법 실상을 다 알아보니까, 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부처다. 이게 일불승이고 이게 묘법입니다. 이게 방편품의 가장 중요한 정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그 다음이 뭐라는 거면, 오늘 할 비유품이 나와요. 비유품이 나오는데, 이 비유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아, 정설, 여기에, 상근기, 법설주, 가장 머리 좋은 사람한테 여기에 방편품 내용을 제법 실상이 되는 얘기를 다 했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영예술승 수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정설, 부처님이 이 정설 다, 그, 저, 십여시를 가지고 제법 실상에 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비품에서는 영해는 제자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아, 부처님의 설법은 이러한 것이네요. 하고, 제자가 다시 설명을 해요. 이걸 영해라고 합니다. 영예라 하면, 영예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술성인데요. 이 술성은 누가 하는가 하면 부처가 해요. 그래서 제자가 다시 설명한 것을 부처가, 아, 네 설명한 게 맞아. 그래서 인가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술성이라고 해요. 술성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 숙인데, 숙인은 뭔가 하면은, 부처가 술성을 한 제자한테, 니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줘요. 이게 숙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품에는, 가장 이, 그 상근기에 있는 이제 사리불인데 가장 수많은 제자가 있지만은 상근기는 딱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군가 하면 사리불이에요. 사리불한테 네가 설명을 참 잘했다. 맞다. 맞으니까 너는 얼마 뒤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부처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숙의입니다. 화강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숙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비유품에는, 사리불에 대해서 사리불이, 방편품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가지고, 아, 이거 맞죠? 그러니까, 술성에서는, 부처가, 그래, 맞아. 그냥 딱 맞네. 네참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숙의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너는 상당히 오래 뒤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는 게 앞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설이 나옵니다. 이 정설은 뭔가 하면은 중흥기에 있는 제자들, 중흥기, 이게 머리가 좀 중간쯤 되는 제자한테, 머리가 중간쯤 되는 제자는요, 여기에 방편품에 나왔던 제법 실상,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아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화택 비유라는 겁니다. 아, 여기서 정설 화택 비유를 얘기를 해 주게 되는 것이죠. 다시 아까 이제 방금 설명했던 겁니다. 설명했던 건데 뭐 설명했는 건데 이게 이제 방편품을 딱 얘기하니까 이해한 제자는 상근기에 사리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리불이 이그 제법실상 내용을 듣고 뭐 좋아서 팔짝팔짝 뛰어. 팔짝팔짝 뛰니까 팔짝팔짝 뛰면서 그렇게 기뻐해. 왜냐하면 사리불은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알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걸 오입이라고 해요. 깨달아서 들어갔다. 사리불이 그걸 깨닫고 들어가서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어요. 뛰면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불이생, 부처가 돼가지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술성 부분에 와가지고는 석가모니 부처가 사리불한테 아 그래 맞아 너는 그야말로 최상의 무상도 무상각 무상도 이릅니다. 그걸
너는 터득했구나. 그러니 앞으로 너는 무량급 부의 부처가 될 것이다. 근데 무량급 부의 부처가 된다는 것까지가 비품의 명예술성 숙이고, 그다음에 중근기를 위해서 이제 정설, 다시 부처님이 설법을 하거든요. 그 설법 내용이 뭔가 하면 화택비유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화택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택비유의 중요한 그 배우는 우선 뭔가 하면은, 장자, 여기서 장자는 원래 사실은 부처인데, 장자의 큰 집이 하나 있어요. 큰 집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느냐. 100, 100, 200, 그 다음에 500. 예. 많은 사람이 살아 100, 200, 500.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은 썩어서 문드러져 있어요. 곧 무너질 것 같아. 장자 큰 부자인데도 그렇게 문드러질 것 같아. 근데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장자의 아들, 이집 안에는 장자의 아들이 몇명 있는가 하면 아들이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나눴습니다. 10명, 20명, 30명이 이 안에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장자의 집에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장자의 집에서 불이 나니까 야단났죠? 장자는, 근데 여기 장자의 아들, 여기 아들들이 20명, 10명, 20명, 30명이 이 아들들이 불난 집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집에서 불이 나니까 집에도요, 온갖 짐승들이 다 있어요. 큰 집이다 보니까 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양이도 있고, 뭐도 있고, 독충도 있고, 뭐 온갖 게다 있어. 온갖 게다 있으니까 불이 나니까 막 후닥닥후닥닥 싸워요. 또 불난 집에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뜯어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 전개되는 데가 바로 불난 집 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기 아이들이 10명, 20명, 30명이라 그랬죠. 10명, 20명, 30명이 불난 집에서도 그냥 재밌게 놀아. 아주 재밌게 놀아요. 재밌게 놀아. 그래서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로 봐서는 큰일 났죠, 그죠? 아들이 그 불에 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재밌게 노는데, 이 아들이 재밌게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장난감을 주겠다 그래요. 무슨 장난감인가 하면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주겠다. 그러니 이 장난감으로 놀면 더 재밌다. 그래서 애들이 큰 집에 하나뿐인 문으로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니까 이 장자가 그 세계에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그거 대신에 큰 인소가 끄는 다란 엄청나게 큰 수레를 대신 탁 줍니다. 좋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끝부분에 가면은 부처가 화택 비유의 의미를 설하게 돼요. 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이 법화경, 이제 법화경, 이 내용이 법화경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은 깊은 지혜 있는 자에게만 설해야 된다. 증상만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난치 않은 사람은 설해주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법화경을 비방하는 자는 이거는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법화경의 내용이 기독교의 경전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는데, 나중에 닮은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자의 집의 상태요. 장자의 집의 상태인데, 이 장자 여기에 이 내용, 화택 비유, 화택이라는 게 뭔가 하면 불난 집입니다. 불난 집을 비유해서 경전을 설법하는 거, 이 화택 비유라 그래요. 화택 비유에 대한 해설, 해설은 천태대사 지, 이분은 송나라 때 사람이요. 그다음 계환스님, 이분은 송나라 때 사람이요. 그래서 계환스님이 쓴 책, 이 책이 능엄경이라는 책인데, 현재 이 능엄경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 그래서 천태대사와 계환스님이 화택비유의 상징을 비유했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자의 집의 상태요.
장자의 지배 상태인데, 장자의 집이 어떤가 하면은, 물론 이제 장자는 부처입니다. 부처인데, 집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왜 엄청나게 큰가 하면은, 장자의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고, 현재뿐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세까지 걸쳐서 있는 큰 집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라만상 전체가 하나의 집. 하나의 집인데, 문은 하나밖에 없다란, 그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이 부처가 되는 길은 일승불밖에 없다. 이걸 가르쳐요. 그 다음에, 제자가 100, 200 내지는 5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천태지리대사나 기완스님은 이 500의 오자를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라는 게 뭐냐? 우리는 육도윤회 하잖아, 그죠? 육도가 뭔가 하면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 이렇게 해서 6개 세계야. 6개 세계인데 이그 천태지리대사의 말씀은 여기에 수라, 아수라죠, 아수라 싸우는 게 아수라거든요. 이 아수라는 6개 세계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5개로 봐도 된다. 그래서 그 5개의 세계를 오자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이 날아갔다 그랬어요. 이거 부처의 집, 장자는 부처니까, 부처의 집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넓고 좋아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넓고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낡고 허물어져 가는 집이요. 얼마나 허물어졌느냐. 보세요. 집채는 썩어 낡으며 담장과 벽은 무너지고 기둥뿌리는 썩었고, 대들보하고 동자 기둥은 기울었고, 이렇다 이거요. 거의 허물어져 가는 집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불교에서는, 이 자성이 없다 그랬어요. 물체가 없다. 전부 다 공이다. 다 인연으로 돼 있어가지고, 인연이 닿으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물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물이다가 온도가 낮으면 얼으면 얼었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로 돼서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물이나 얼음이나 기체 이런 것들은 고정된 물체가 없다. 항상 변하는 것이다. 이게 뭐 자성이 없다, 공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낡은 집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낡은 집이라는 것은 곧 부서져 없어진다. 인연이 닿으면 곧 부서져 없어진다. 그래서 무상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나서 집을 태운다. 불이 났어요. 자,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고통스럽죠. 그래서 집에 불이 났다. 집이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삼라만상이요. 이 삼라만상에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먹을 것도 다 타고 살집다 타버리고.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나타낸 게 바로 불의 집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장자의 아들이 열, 스물 혹은 30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천태대사 지인은 이 30명, 3에 중점을 둬가지고 이 3이라는 것은, 성문연각보살. 삼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아들이 인간 세계상의 사람들을 대표하잖아요, 그죠? 대표하는데 삼라만상에 사는 사람들은 성문연각보살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는 성문연각보살이 아니고 뭐요? 전부 다 부처, 부처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여하튼 성문연각보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이란 게 뭐냐? 불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불날 때도 어떻게 나는 거면, 일시에 문득 불이 났다는 거예요. 아, 일시에. 일시니까, 시간, 뭐, 전체 갑자기 팍 불이 난 거예요. 이거는, 불이라는 것은요, 고통인데, 고통은 누구에나 고통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경 같은 경우에, 고통이 왜 오느냐? 왜 오는가 하면, 암경이 뭐라는가 하면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타고 있다. 활활 타오르고 있다.
먼저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어디에서부터 하느냐? 네 눈이 훌훌 불타고 있다. 뭐에 대해서? 대상을 향해서. 이문순이 가면 만약에 남자 같으면, 젊은 남자 같으면 예쁜 여자 보면은 여자 보면 눈이 딱 보고 눈에 벌써 이게 욕심이 생겨서 불이 활활 타는 거 아니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이고 귀도 타고 그다음에 소리도 타고 코도 타고 뭐 향기도 타고 혀도 탄다. 이런 게 전부 다 뭔가 하면 이 색성향 미촉법이란 건데요. 이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까지 여기 뭔가 하면 인간의 몸입니다. 인간의 몸은 욕심으로, 탐욕으로 항상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 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게 여기 핫텍 비유에서는 집 안에 불이 활활 탔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온 세상이 불이 탔잖아요. 온 세상이 불타면은 완전히 절망입니다. 절망인데, 이 불교에서 뭐라,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 똑같아요. 원래 이 종교를 하는 것은요, 절망일 때 종교가 필요해요. 먹고 살기 좋다. 그러면 교회나 절에 가느냐? 안 갑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절망지길 때, 그럴 때 주로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핫텍 비유를 얘기할 때, 총비, 별비라고 나눠서 얘기를 해요. 앞에 얘기했던 거는 총비. 집에 불난 상태는 총비요. 총비. 이게 전체 불나가지고 불콕 핥을 때는, 서론이죠. 서론. 서론에서 전체돼서 얘기하는 것이고, 각각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별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불 속에 막 애가 뛰놀아요. 애가 뛰노는데, 애가 뛰노는데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이게 사실은 불 속에 애가 뛰노는 건 뭔가 하면요. 그 안에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재밌는가 볼까요? 이제 여기 그런 걸 얘기할 때 되게 안수정등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 안수정등이라는 뭔가 하면 벼랑가 혹은 해안가에 나무가 있는데, 이게 나무죠, 이게. 해안가 나무가 있는데, 우물 안에 여기에 이제 갈대의 그 넝쿨, 갈대 넝쿨을 안수정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불설 비유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되게 애들, 불난 집의 상태를 얘기를 해요. 이게 여기서 이 코끼리는 뭔가 하면은, 원래 코끼리는 성격이 온순해요. 온순해가지고 때때로 부처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는요, 이 여기 이제 여기 사람 해내 찍어, 이 사람이 여기 이제 광야를 슬 다니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다가와가지고, 근데 코끼리가 다가와서 막 밟아 죽이려 그래요. 밟아 죽이려 그래요. 그리고 이 광야에는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그래서 밟아 죽이려 하니까 요 애가 도망을 가다가 그만 웅덩이에 푹 빠지려 그래요. 빠지려 그러니까 샘이죠, 샘. 샘에 푹 빠지려 그러니까 여기 갈대 넝쿨을 잡았습니다. 갈대 넝쿨을 잡았는데 요 안에는 뱀이 현재 3마리 그려져 있는데 원래 4마리예요. 원래 뱀이 4마리가 혀를 날름 그리면서 떨어지면 한번 잡아보려 그래요. 그리고 요 위에 잘 보면은 요 위에 여기에 쥐가 두 마리가 이 측넝쿨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요쥐두 마리에 의해서 잘못하면은 여기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벌꿀이 있어요. 벌꿀. 벌꿀이 있는데, 벌꿀 집이죠. 벌꿀 집이요. 집에서 꿀이 5방울이 똑똑똑 떨어져. 그래서 요런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이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요 코끼리는요, 되게 세월을 상징해요. 우리는 장 겁나는 게 세월입니다. 세월이 사실은 젊었을 때는
잘안 가요. 뭐 10대, 20대 초반에는 아씨 나도 빨리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가서 빨리 장가라도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세월이 늦게 가. 그런데 이게 나이가 40 넘으니까 세월이 왜 그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세월은 나이 키로대로 간다. 예. 뭐 10대는 10키로로 가고 20대는 20키로 가고 50대는 50키로 가고 70대 되니까 더 빨라. 70키로 간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월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좀먹는 가장 무서운 게 세월입니다. 그죠? 세월만 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세월에다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집는 쿨. 우리는 집는 쿨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요 매달려 있는데 지가 지금 갉아먹고 있어요. 요 지가 한 마리는 흰지고 한 마리는 검은지요. 근데 요 흰지는 낮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검은지는 밤을 의미해요. 근데 이 지가 우리의 그 12지 보면 좌측 임묘진수 오미신 유술을 할때맨 앞에 있는 게 자가 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의미합니다. 코끼리는 세월이요, 지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지가 시간을 갉아먹어요. 코끼리는 지는 똑같아요. 시간을 갉아먹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여기에 집는 굴이 똑 떨어져서 요 똑, 여기에 우물 안으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우물 안에 떨어지게 되면 요 뱀이 네 마리가 있는데 요네 마리가 우리를 잡아먹을 거예요. 근데 요네 마리 요거는 뭐냐 하면은 지수화풍입니다. 그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4대 요소는 바로 지수화풍이요. 그래서 이 떨어지기만 하면 뱀네 마리가 지수화풍에 의해서 우리는 몸이 없어지게 됩니다. 박 선생님, 그거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박 선생님, 그 소리 다 들어와,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요네 마리에 의해서,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네 마리에 의해서 우리 몸은 다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지수화풍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질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꿀이 다섯 방울 똑똑똑 떨어지니까 꿀맛이 그렇게 좋아. 세상이 아무리 내가 곧 죽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용락이 뭐요? 뭐 재산, 그 다음에 여색, 그 다음에 수명, 명예, 기타 등등. 이걸 오용락이라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똑똑 떨어진 것 때문에 곧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즐기고 있어요. 한번 예 한번 들어볼까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술에 중독이 되면은 이게 술 많이 마시면 죽습니다. 이 술, 사람이 생명의 그 순서는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 그거에 비례해서 죽는데요. 술 마시는 사람 다 알거든요. 다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은 마십니다. 왜요? 죽는 것보다 그게 더 마시기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마약 같은 경우는요, 마약 같은 경우는 정말로 황홀합니다. 황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니 마약 마시면 큰일 난다 해도 마약 마셔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용락, 이 오용락은 네 오용락 때문에 네가 망한다 하더라도 망해도 좋다. 난 이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러한 인생살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뭘 해야겠어요? 벗어나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이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보다가 더 즐거운 걸 제시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하택비유에서 그 장난감 주는 게 이거보다 더 재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 이제 그 지옥 그 불탄 집 안에 광경이 법화경 안에 개성으로 굉장히 길게 나와요.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이 안에는 온갖 독충 온갖 짐승들이 모여서 불나니까 술을 막 타고 하니까 막 뜯어먹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온갖
악마 행위가 나타나는 데가 바로 집 안의 환경이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러한 세상. 왜요? 오용락 때문에, 다섯 가지 욕심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계에 현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은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제시해 주는 게 뭐였는가 하면은, 이게 세 가지 수레를 제시해 줍니다. 뭐요? 양수레, 사슴수레, 소가 끄는 세 가지 수레를 딱 제시해 줘요. 제시해 줍니다. 제시해 주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세 가지 수레, 세 가지 하필이면 양이 끌고, 하필이면 사슴이 끌고, 하필이면 왜 소가 끄는 걸 주느냐. 물론 장난감이긴 하지만은, 뭐, 수레 끄는 게, 말 같으면 말이 더잘 끌고, 그 다음에 낙타 순하잖아요. 말이나 낙타가 얼마나 수레 잘 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법화에서 제시한 것은 양과 사슴과 소가 끄는 장난감을 딱 제시해 준 거예요. 제시해 주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건데요. 법화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양입니다. 양인데, 이 양은 되게 대관령 목장 같은 데 가면은 양을 모아가지고 한데 가다놓잖아요. 가다놓고 이렇게 기르잖아요. 그죠? 가다놓고 기르는데, 요 양하고 성문승은 이제 출가한 승려잖아요. 출가한 승려를 비유하는 건데, 출가한 승려는 어디 가요? 승가, 사찰. 승가, 사찰에 가가지고 거의 집단적으로 생활을 해요.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양이, 대관령 목장에서 양이 그 안에서 집단적으로 길러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양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문승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슴이요. 자, 이 사슴인데, 사슴은 산 중에 있는 한독으로 살아요. 한독으로 지멋대로 사는 게 사슴입니다. 근데 우리 스님 중에, 잠깐만요. 스님 중에 영각승 혹은 독각승이라 얘기해요. 영각승, 독각승은 이제 언제 때 승려인가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대중부하고 상자부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지고 또 20개 정도로 파들이 나눠집니다. 파들이 나눠져가지고 제각각 공부해요. 이걸 영각승 혹은 독각승이라 그래요. 혼자서 깨닫게 되거든요. 혼자서 깨닫는데, 이게 사슴의 경우에는 그냥 혼자서 산야에서 뿔뿔이 흩어다니면서 지 혼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슴하고 영각승하고는 굉장히 유사한 성질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사슴이 끄는 수레가 나온 겁니다. 영각승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삼승이라고 하면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잖아요. 그 다음 소는요, 이 사람이 농사 지을 때 반드시 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소가 있어가지고 이 소 가지고 밭도 갈고 짐도 끌고, 그러니까 소는 사람을 위해서 있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람 옆에 있어요. 근데 보살승, 보살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상구보리 화화중생, 내가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바로 보살승입니다. 이거 소가 사람을 이롭게 하니까, 아, 여기 보살하고 아주 닮았구나. 그래서 소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보살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수가 끄는 수레. 수레는 뭡니까? 승. 이게 승이잖아요. 수레. 그 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이 끄는 수레는
성문승 승이 되고 사슴이 끄는 술에는 연각승이 되고 수가 끄는 술에는 보살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삼승이거든요. 이제 삼승 여기서 삼승 회삼귀일 법화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회삼귀일이었잖아요. 그죠? 뭐요? 성문연각 보살을 일불승 부처로 바꾸는 게 바로 법화경의 종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양이나 사슴이나 소는 삼승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뭘 준, 뭘 주는가 하면요. 뭘 준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술을 준다니까 애들이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그문 하나 문 하나가 일승부를 상징하죠. 문 하나 하나의 문으로 튀어나와 탁 튀어나가지고 네거리 한복판에 기다리고 있어요. 서 있어. 근데 이 네거리는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네거리는 사주사, 사는 고집멸도 이네 개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 사람한테는 인간이 살아가면 무조건 고통스러워요. 전부 다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인데 이 고통 중에 가장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뭔가 하면 이 오욕락, 욕심, 집착 이거에 의한 고통이거든요. 고통인데 그 고통이 바로 집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이걸 없애주고 없애주는데 없애주는 것은 어떻게 없애주느냐 하는 겁니다. 집착에 의한 고통인데 이걸 없애주려고 하면은 항상 이 부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준가 하면 일대사 인연을 얘기해요. 인간이 태어날 때는 거기는 네가 해야 될네 직분에 충실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럼 도둑놈은 도둑질에 충실해야 됩니까?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을 위한 서원을 세워라. 그리고 서원을 세운 뒤에 그 서원을 일대사인연 네 직분에 충실해서 그 서원을 이루어라. 이루어라. 이게 멸도거든요. 멸도입니다. 근데 이 고에 대해서 이때 일대사 인연을 수행하는 데는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이것도 고통입니다. 오욕락에 의한 고통은 이것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멸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고통, 이 고통이야말로 영생을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통, 원래 우리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인데 이 고통은 영생과 통한다 그래요. 옛날에 서사시 생각이 안 나네요. 서사시 그 중동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온 길가메시 서사시. 예,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길가메시가 자기 친한 친구가 죽어요. 친한 친구가 죽으니까 아 이거 영생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라고 찾아놨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영생이 뭐였는가 하면 가시넝쿨이었습니다. 가시넝쿨인데 이 영생 이게 이제 그이 가시넝쿨 주면서 이게 영생이다 딱 그럽니다. 그래서 길가메시가 가시를 팍 쥐니까 피가 팍 나. 되게 아파.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통. 고통이 영생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면 기독교로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에 떨기나무에 이제 그 야훼가 나타날 때는 항상 떨기나무로 나타나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가시넝쿨이에요. 이 가시넝쿨 고통이죠. 이 가시넝쿨이 바로 영생입니다. 야훼는 안 죽고 영생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가시넝쿨이 다음에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수가 죽을 때 사형을 당하기 전에 관을 하나 씌워줍니다. 이 관이 왕이라는 관인데 그 관이 뭔가 하면은 바로 가시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 이것이 영생, 그게 무슨 소리요? 고통이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게 모든 게다 고통인데 이 고통은 뒤집으면 바로 행복이 돼요. 고통은 가짜입니다. 가짜고 고통을 뒤집으면 행복이요. 고통 없이 절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뭐라 하냐?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바로 영생. 그런 의미의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이 뭔가 하면 멸도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하고? 그 다음에 흰소, 큰 흰소를 줘요. 큰 흰소를 주는데 이 흰소, 이 흰소인데 이 흰소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까 처음에 줄 때는 뭘 줬는가 하면은 양이 끄는 수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슴이 끄는 수레, 또 하나는 소가 끄는 수레였는데요. 여기에서는 흰소가 끄는 수레를 줍니다. 원래 사람을 대체로 우리 안에는 불성 이걸 소로 상징을 해요. 소로 상징하는데 이 소가 불성이 점점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면은 이게 흰소가 되죠, 그죠? 우리 시무도 보면은 그러면 이제 누런소가 흰소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흰소는 바로 일불성을 상징합니다. 일불성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레 엄청나게 큰 수레가 나와요. 큰 수레가 나오는데 이 수레와 그 흰소가 바로 일불승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게 아들한테 주었던 양, 그다음에 사슴, 소가 끄는 이 장난감 수레, 장난감 수레는 해삼 삼 삼이고 성문인과 구살이고 큰 수레 이게 일불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불승이 됐으면 다 이제 부처가 된 거죠. 이제 법화경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흰수가 끄는 장엄한 수리에 대한 상징 의미가 나와요. 뭐 수리가 높고 넓다 이 수리가 엄청나게 높고 넓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면 삼계 우리 우주만상을 전체하고 삼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상징하니까 커야죠. 그 다음에 구부중생. 구부중생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그 세계를 10개로 나눠요. 어떻게,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 하고, 성문, 영각, 보살. 부처까지 하면 10개인데, 부처 빼고. 보살까지가 구부중생이요. 구부중생. 구부중생 전부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커야 돼요. 그 다음에 휘장, 여기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은 자비요, 보배줄은 사홍서원이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빠리기가 바람 같다는 것은 뭐요, 그 다음에 하이는 뭐고, 흰소의 멍에는 뭐고 하는 게 내용들이 다 여기에 저 상징으로, 모든 것이 상징으로 꾸며져 있는 것들이 바로 이게, 큰 흰소가 끄는 수레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화택비유가 이제 끝났거든요. 보세요. 자,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품이 나오고 방편품이 나왔잖아요. 방편품에서 요걸 깨달은 사람은 사립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립을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립을이 영해에서 부처님 그거 정말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술성에서 부처가 사리불한테, 그래, 네한 얘기에 맞아. 그러니까 숙이 부처, 네 언제 곧 부처 될 거야. 이렇게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 비유품의 정설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화택 비유가 나왔어요. 불타는 집. 지금 얘기하는 게 화택 비유잖아, 그죠? 이 화택 비유가 뭔가 하면 중근기, 머리가 중간쯤 되는 사람한테 설법을 한 게, 부처님이 설법을 한게 뭔가 하면 이 정설이었어요. 정설. 자, 정설까지가 비유품이 됩니다. 비유품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신의 품은 이 화택 비유를 듣고 머리가 중간밖에 안 되는 내 사람. 우리 보통 생각하면은 나도 머리가 중간은 되겠지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불가촉 천민 그 정도 머리가 이제 그렇게 따져요. 그래서 중간은 누구냐? 중간은 네 명입니다. 누구누군가 하면요. 우리 수보리 아시죠? 수보리.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 그다음에 마하가습. 마하가습 아시죠? 마하가습. 마하가습. 그다음 마하가전년. 가전년, 마하목건년, 이 굉장히 뛰어난 제자들이요. 이 뛰어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간밖에 안 돼요. 근데 화택 비유를 얘기했을 때, 아까 이제 불란집의 비유,
물란집의 비유를 얘기했을 때 그걸 알아들은 사람은 요네 명밖에 안 돼요. 네 명밖에 그걸 이제 영해, 여기 보면 이게 그 중군기에 영해가 나오는데 여기 신의 품이요. 신의 품이 나는데 이 영해에서 이네 사람이 아 부처님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그 아마 그 이해 그 내용은 궁자비유 가난한 아들이 이제 그 아주 장자 돈 많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가난하게 됐어요. 가난해가지고 일어나는 일 이게 궁자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네 사람 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 하택비유 그거는요 궁자비유하고 같은 내용이죠 하고 궁자비유를 얘기를 해요. 누가 네 사람의 제자가 얘기를 부처님한테 딱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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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내용은 이거와 똑같은 거야 해서 약초유품을 얘기하고 난 뒤에 육품에서 수기품에서 그네 사람한테 너희들 네 사람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부처가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뭘 하는가 하면요. 신의품 중근기 머리 중간쯤 되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비유품을 듣고 그러니까 하택 비유를 듣고 아 그거요 그거 궁자 비유 이거하고 비슷한 거네요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